2013년도 문제와 답입니다. 기출문제 1번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2번 다윗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두 뿔 가진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본 것을 누가 깨닫게 했습니까? 정답은 2번 가브리엘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한 사람은? 정답은 오바디아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게르솜입니다. 5번 문제.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 두개골이 깨뜨려져서 죽은 사람은? 정답은 아비멜렉입니다. 6번 문제. 시편은 모두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까? 그래서 시편은 3번, 5권,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7번 문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정답은 2번 전도서 1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번 문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2번 허리띠입니다. 9번 문제.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정답은 스데바나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요시아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은 누굽니까? 정답은 2번 입니다. 힐기야입니다. 11번 문제. 바로가 그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2번 요셉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정답은 이건 2번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13번 문제. 고린도후서 8장의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로 칭찬받은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14번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의 신상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이것은 2번입니다. 두라 평지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리브가의 유모가 죽고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알론바굿입니다. 2번 알론바굿. 16번 문제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한 여로보암이 그곳에 살며 또 나가서 건축한 성읍은 무엇입니까? 2번입니다. 분우엘. 16번.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객관식 16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 2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주관식입니다. 1번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의 계보를 말해주는 장을 적으시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2번 아론의 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부를 분양하다가 죽은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부를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번입니다. 어리석은 남편 나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말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살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피 흘리는 제왕, 복수하는 것을 막아낸 칭찬과 복을 받은 여인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아비가일. 아비가일. 4번 문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생명나무입니다. 5번입니다. 마라의 선물을 경험하고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장막을 친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엘림입니다. 민수기 33장 9절입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다음 빈칸을 채우라. 1번. 자, 1번은 마태복음 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괄호 안에는 라마, 라헬, 자식,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2번 문제는 신명기 29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3번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나오는 문제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잠언 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용어의 뜻을 쓰시오. 1번 마하나임,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2번입니다. 여호와 삼마, 이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3번입니다. 스알랴 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죠.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4번입니다. 나발, 나발이라 말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 아비가일이라 말은 나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나발은 사무엘상 25장 3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유다 광야 마온에 살던 욕심 많은 부자라고 합니다. 이 나발이 아내는 아비가일인데, 갈멜 족속이었던 나발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고요, 다윗이 그의 양떼를 보호해준 대가를 요구하자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아내 덕분에 다윗의 공격은 모면했으나 열흘 후에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몸이 굳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25장 36절로 38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사무엘상 25장 42절로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벤에셀입니다. 다섯 번째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비이며 이후에는 이곳을 일컫는 지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성경 구절 기록하는 문제입니다. 1번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번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답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